네, 잘 익었습니다. 자, 제레시 무화과가 달렸는데요. 날씨가 봄부터 계속 좋기 시작하면 이곳 중부지방에서 가을에는 익는데요. 올해는 겨울에 추워서 좀 싹이 좀 늦게 났어요. 그래서 열매가 익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위에까지. 봄의 날씨가 좋고 일찍 싹이 트면 추석 때쯤 굉장히 잘 먹거든요. 그리고 늦가을까지 굉장히 잘 익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온실안은 어떤지 볼까요? 자, 온실안을 들어가면 알겠습니다. 온실안의 무화과는 아래서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우리 재래종인데요. 자, 색깔이 예쁘게. 굉장히 당도도 먹어보면 높습니다. 자, 이렇게. 그래서 온실 안에서 무화과는 충분히 잘 익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온실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무화과가 잘 익었습니다. 앞으로 쭉 어디까지 익을진 잘 모르겠습니다.